쪼꼬미들 안녕, 성경아예요. 오랜만이에요. 네, 제가 하와이를 다녀와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영상을 올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와이에서 사왔던 아이템들, 그리고 자가격리 중에 폭풍 구매한 네, 자가격리 하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아이템들은 제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애기를 하루 종일 보느라고 사실 많이 사지 못했어요. 거의 호텔 안에만 있거나 아니면 뭐 바닷가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온 것들이 사실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린 반찬은 없지만 미국에 가면 노드스트롬 랙이라고 노드스트롬 백화점에서 지나가다가 남편하고 잠깐 들렸는데 이 모자를 30불인가? 30불 정도에 팔더라고요. 빈스카미토라는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면 사실 10만원은 훨씬 넘을 텐데 30불에 제가 득템했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아이고요. 그리고 좋은 게 뒤에는 여기 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빛에 누워도 뒤에 베기지 않고 이렇게 찍찍이로 베프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 머리 사이즈에 막 이렇게 딱 잡아서 해주면 되고 저는 이 라피아헤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원래 이 오리지널 라피아헤즈는 말린 식물로 만들어서 이게 몇 번만 쓰면 다 찢어지고 이제 마모가 없거든요. 근데 라피아헤즈 웬만한 거 브랜드 하나 사면 20만원 좋게 넘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라피아헤즈 샀다가 후회를 한 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시고 다녀야 돼. 이렇게 트렁크에 넣을 수도 없어. 잘못 넣으면은 이렇게 무게 못 이겨가지고 저희 짐들이 짓눌려서 다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약간 빳빳한 종이여서 이게 찢어지지를 않아요. 진짜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마음에 든 아이고. 그리고 하와이 하면은 하와이 특산품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코스트코나 뭐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특산품 같은 거를 파는 섹션이 있어요. 백화점이나 기념품샵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슈퍼가. 코나 커피. 그리고 이거는 하와이에서 유명한 레우아 골. 곰돌이 골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왔어요. 코나커피는 저는 바닐라 마카다미아 넛이라는 제가 이걸 좋아해요. 레우아골은 너무 귀여워서 저도 하나 받으려고 제 것도 하나 사왔어요. 짜잔! 또 하와이에만 제일 유명한 게 이 마카다미아 넛이죠? 이 하와이 초콜릿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밀크 초콜릿 토핑인데 이렇게 안에 깨지지 않는 마카다미아 있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샀습니다. 브이로그 찍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헤어 갑자기 다이아몬드 헤드 트래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하고 저녁은 하와이가 좀 추워요. 거기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긴팔 옷을 거의 가져가지 않아가지고 저희 호텔 1층 기념품 샵에 있는 데서 하와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긴팔 티셔츠를 하나 샀거든요. 요걸 입고 안에 청바지 입고 양말신고 제가 트래킹을 했죠. 하와이에서 잠깐 알라모아나에 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딱 하나 샵에 들어가서 산 점프수트. 제 개인적으로 점프수트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 나라만의 로컬 브랜드나 로컬 디자이너나 그런 브랜드를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는 엔트로폴로지라는 브랜드는 뭐 영국이나 미국 가면 꼭 하나씩은 꼭 사와요. 제가 오랜만에 알라모아나 갔는데 엔트로폴로지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헤이랑 같이 골랐는데 2000년대 초반 미우미우 같고 되게 소녀스러우면서 이렇게 귀여운 옷 있잖아요. 저는 이 옷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요새 누가 봐도 비치 팬티죠. 예이 같은 경우에는 비키니 입고 탑 위에 입고 아래 이제 이거 수영복에 입어주면 딱이에요. 잠깐 메이시스에 들른 적이 있었거든요. 뭐 살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세일하는 날에 샀어요. 그래서 오렌지 컬러의 스트라이프 된 느낌이 사실 우리나라에 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옷을 볼 때 디자인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는 소재를 보거든요. 이렇게 면이나 이렇게 약간 자연적인 소재를 되게 좋아해요. 마나 뭐 린넨이나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도 낡아도 예쁘고 그리고 이렇게 편해져요. 이렇게 적당하게 주름도 생기고 이렇게 옷도 마음껏 오면서 저는 이런 옷들을 해외여행 갈 때 특히 여름나라 그때 되게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산 게 없어요. 하와이에서는 이거 빌드
책을 제가 하나 샀어요. 하와이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제 쇼핑 가방을 갖고 오지 않으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봉투를 사야 돼요. 부직포로 된 쇼핑백을 주더라고요. 갔을 때마다 이렇게 부직포 가방이 생기는데 그게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쇼퍼백을 하나 사야겠는데 또 그렇다고 또 너무 비싼 걸 살 수도 없고 여기는 잠깐 있을 건데 저희 동네가 카울라 쪽이니까 카울라 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카울라 몰이라는 슈퍼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슈퍼에서 또 이 쇼퍼백을 사는 게 유행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 쇼퍼백을 딱 문 입구에서 팔더라고요. 가격도 싸진 않았어요. 70불 정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되게 저렴해 보이진 않고 고급스럽고 안에 보면 이렇게 주머니를 닫게끔도 돼 있어요. 안에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이걸로 쇼핑하고 그리고 이제 비치 갈 때도 저 옷이랑 여기 집이랑 이것저 카메라랑 넣어가지고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 제가 하와이에서 샀던 아이템들 다예요. 생각보다 너무 이렇게 많이 안 샀죠? 제가 집에 오자마자 이제 폭풍으로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 해소에 겸겸겸 해서 연말이고 또 연초고 막 하다 보니까 또 해외 직구 사이트 같은 데는 지금 세일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또 구매한 것들이 쇼쇼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짜잔! 드레스반 노트인 제품이거든요. 동전하는 것까지 되어 있는 지갑이에요. 드레스반 노트에서 이렇게 오만한 디자인 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제 잘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약간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 길이가 조금 길어서 얘를 끝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매고 다니는 거. 이렇게 매도 되고 백 안에 이너백으로 써도 되고 얘는 진짜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하와이 하면은 약간 무지개 느낌을 많이 하거든요. 무지개랑 아까 제 티셔츠 여기 뒤에 무지개 알로하 이렇게 있었잖아요. 하와이 갔을 때 캣모자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하와이 안에서 제가 시간도 없었고 그 예쁜 캣모자를 보질 못했어요. 요키샵이라는 데인데 쇼핑 관련된 제품들이나 약간 하와이의 느낌 나는 그런 옷들을 많이 팔아요. 제가 요아이를 그 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 모자를 사려고 갔다가 똑같은 샵으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 귀여운 보글 자켓이에요. 되게 핸드메이드 느낌 나면서 잘 만들어진 옷들 있잖아요. 이런 브랜드를 너무 사랑해. 딱 그런 제품만 팔더라고요. 제품이 아주 많지는 않은데 너무 내 스타일이었어. 다음 아이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세일 기간을 잘 이용해서 러브 모스키노라는 브랜드에서 티셔츠 하나 하고 앵글 부츠를 하나 샀어요. 보여드릴게요. 모스키노는 메시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캠페인 하듯이 디자이너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티셔츠를 하나 샀는데 얘는 그냥 브랜드 이름이 써있는데 무슨 글귀가 써져 있는 건 아니고 귀엽죠? 저는 약간 가죽 바지나 가죽 자켓 안에 입으려고. 그리고 제가 모스키노에서 한 번도 신발을 산 적 없는데 제가 발 사이즈가 240, 50이거든요. 이 사이즈가 사실 여자분들이 제일 많은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예쁜 부츠를, 특히 부츠는 사기가 쉽지 않아. 근데 모스키노에서 이걸 딱 세일해가지고 앵클 부츠를, 소가죽 앵클 부츠를 15만원 샀습니다. 제가 이런 스타일의 부츠들이 사실 걸을 때 조금 쉽진 않거든요. 이제 걱정을 좀 했는데 신어봤더니 되게 안정감이고 의외로 편하더라고요. 겨울하고 봄에 레더 자켓에 한번 신어가지고 여러분께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이오니어 우먼이라는 브랜드예요. 제가 버터접시를 도자기집에서 만든 거가 하나 있는데 약간 빅토리안 시대가 좀 화려하고 예쁜 거를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딱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하와이에서 결제를 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받은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약간 유리여가지고 소재가 무게감이 좀 있어요. 얘하고 이렇게 머그컵하고 테스터 연기 하나 이렇게 세 개 세트로 4만원대에서 제가 샀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앞에 이 아이들이 딱 있더라고요. 이 파이오니어 브랜드를 제가 좋아해서 약간 레트로스러운 약간 복고 느낌 나는 키친 제품들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리빙 제품이랑 파이오니어 우먼 가든 파티 체발 세트예요. 제가 이 제품을 받은 다음에 이 브랜드가 되게 제품력도 좋고 괜찮네 싶어서 하나 더 샀거든요. 너무 레트로스도 예쁘죠. 사실 요즘 이렇게 꽃이 있는 키친웨어들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너무 정말 잘 샀어. 그리고 올 시즌에 또 유행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짜잔!
여기 주머니 달린 바지들 있죠? 그런 바지들이 되게 좀 인기래요. 니콜라스라는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싸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바지를 세일 받아서 한 20만 원대에 샀는데 원가로 치면 얘가 80만 원 정도 했던 아이예요. 이 브랜드가 옷을 되게 잘 만들고 입어서 딱 떨어지고 조직 자체가 패브릭이 되게 빳빳해. 그래서 약간 라인이 좀 살아있다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얘를 어떻게 입을 거냐면 그냥 뭐 일반 스니커즈 같은 게 신어도 예쁘지만 롱부츠 안에 넣어서 입으려고. 저도 지금 처음 뜯어오는 거야. 이거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100% 천연 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빨아가지고 샤워하고 목욕 가방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손바느질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켓으로도 밖에서 입을 수 있는 것도 하나 주문해봤거든요? 짜잔! 너무 예쁘죠? 얘는 안에 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추울 때 예쁘죠. 저는 샤워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EMC 부분이 안감에 다 마감이 잘 돼 있어서 이거를 리버시블로 입어도 되겠어. 너무 예쁘죠? 얘는 사이즈가 딱 맞는 사이즈고 아까 제 하얀 애는 넉넉한 사이즈네요. 사이즈가 풀이거든요. 이번 시즌에 또 약간 레더 자켓이 돌아왔다고 해서 제가 또 레더라는 건데 퀼팅으로 된 아이를 한번 사고 싶었었어요. 옛날 베르사체나 옛날 샤넬 같은 느낌에. 근데 그런 아이를 파더라고요. 이제 끝에 보면 고무줄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숏 자켓이에요. 이번 시즌은 또 숏 자켓이 유행이잖아요. 이렇게 딱 맞게 입는 거예요. 가죽 진 같은 거 입고 까만 스키니 진 같은 거 입고 좀 부츠 신고 그리고 예, 샀습니다. 아베그르필이라는 브랜드인데 미국에서 찍고 있어요. 제가 끝이 프린지로 된 코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프린지로 된 코트. 개인적으로 옷의 안감이나 라이닝이 신경 쓴 옷들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보시면 라이닝이 다 이렇게 핑크로 되어 있어. 그 마감이 너무 괜찮아. 옷이 안감은 없는데 이게 한겹은데 옷에 라인이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되게 웰 브랜드드한 옷 입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체크는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생각이 옷이 진짜 땡기더라고요. 사봤는데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너무 예뻐. 마지막으로 너무 사고 싶었던 옷인데 연말이라 이제 세일을 했어요. 아까 그 예측 제가 한 20만 원대에 샀는데 RTA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이 브랜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셔츠 소재로 만든 셔츠 드레스예요.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셔츠 단추가 옆으로 옆선으로 가 있어요. 슬래퍼 하이힐 흰 신고 머리를 이렇게 쫙 올리고 이렇게 입으려고 네, 샀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쇼핑한 아이템들 그리고 제가 자가격리하면서 쇼핑한 쇼핑 아이템 등 하울링 한번 해봤는데요. 쇼크분들 마음에 들었어요? 자가격리하면서 열흘 동안 뭐하나 굉장히 약간 이렇게 심심해하면서 좀 우울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꾸미고 화장도 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직접 얘기도 하고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산 아이템들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또 막상 펴보니까 안 맞는 것도 아니네. 또 제가 예쁜 아이템들이나 재밌는 것들 많이 사면 여러분들한테 하울링 또 나중에 한번 갑자기 번개할게요. 그럼 여러분들